생방, 제가 한복 입겠습니다. 아~ 단아한 저의 쪽지고 한복, 단아한 한복 모습으로 인터뷰하겠습니다. 아, 좋다. 근데, 호감이면은, 호감이면은 이벤트 한번 해줘야지, 호감이면은. 예, 그렇죠. 어떤 이벤트 해드릴까요? 뭔가 뭐. 뭐 바라는 거 있으세요? 바라는 거 얘기하세요, 제가 시원하게. 바라는 건 동엽이 형이 바라는 거 똑같은 거. 호감이면은, 앞으로 점점 더 이제 그 좋은 연기와 다양한 모습으로 예. 예, 시청자들 기대 부응이 돼요. 뭘 원하세요, 호감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네. 쭉 어떻게 보면 지금도 연기도 열심히 하시고 네. 나중에 12월 1월에 사실 그 겨울바다에서 하는 저 해운대 같은 데 가면 북극곰 무슨 뭐 선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바다에서 수영복 입고 수영하는 거야. 오. 근데 한번 참여한다든지 뭐 그런 거. 겨울에 보고 싶구나, 겨울에. 예. 저는 정말로 아니, 연기로서 좀 더 그런 섹시 이미지, 내면적인 섹시 네. 이미지가 나올 수 있는 연기로 더. 예. 예 아니, 뭐 51대 49 일지언정, 예, 뭐 호감이 만약에 네. 50%를 넘어서게 되면은 조금씩 나머지 49%에 있는 분들을 예, 네. 이제 네. 클라라 편으로 만들면 돼요. 그렇죠. 자. 감사합니다. 그래요. 뭐, 아니, 벌써부터 그럴 필요는 없고요. 자, 지금 이제 클라라의 실시간 질문 투표 종료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과를 잠시 후에 제작진이 가르쳐 줄 거예요. 아니, 정말 저희도, 아니, 7만 건이 넘을 줄은 몰랐네. 그러면은 저희가 막간을 이용해서 SNS 실시간으로 재밌는 의견 볼게요. 나같이 연예인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클라라라는 이름을 알게 됐다. 64411님. 그 다음에 30대 두 아이 아빠입니다. 약간 김대희 씨랑 비슷하네요. 두 아이 아빠인데 클라라를 네. 알게 됐다? 오케이. 클라라 씨, 말리지 마라. 3336님. 그거 봐요. 아빠들 좋아한다니까. 그리고 좀 부정적인 의견 없어요? 우선 부정적인 의견은 내 욕도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떻게 항상 가져가는 거니까. 예, 네, 네, 네. 없습니다. 네.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아까 네 저기 결과 보고. 네. 예, 아까 약속했죠. 했죠. 울기 없기. 아, 안 울어요. 네, 굳기 없기 , 정색 네. 없기. 네. 네. 네, 정색하면 안 돼요 또. 네. 그 정색은 또 그래도 뭐 자연스러운 반응이니까 괜찮아요. 예, 정색도 괜찮아요. 아, 근데 진짜 궁금해요. 자, 과연 시청자분들은 클라라의 그 섹시 컨셉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 자, 결과 보여주세요. 자,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예, 7만 건 이상인데. 자, 비호감, 호감 지금 나뉘고 있는데. 자, 어떻게 된 거예요? 오! 사실 이거 네. 저희 제작진하고 저희가 예상한 거랑은 틀려서 약간 좀 다르네. 제작진도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비호감이 나올 확률이 높을 거라고 저희한테 얘기했거든요. 네. 전에도 사실 제작진하고 저희가 얘기할 때 비호감이 너무 많이 나오면 어쩌나까지도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클라라 씨 혹시라도 또 우실까봐 네. 너무 걱정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결과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지금 제가 사랑받고 있는 이 이미지가 제가 생각하는 게 맞구나.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데요. 근데 하빈의 의미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된다. 네. 네. 뭐 이런 어떤 네. 그런, 맞습니다. 그런 의미도 좀 네. 들어있지 않느냐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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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 확실한 건요. 네. 대한민국의 모든 아빠들은 클라라 씨를. 아, 아빠 이름 그만해야 돼. 아빠 이름. 아니. 그쵸. 아니, 왜냐면 우리 딸. 우리 딸도 저렇게 커서 열심히 방송 생활하고 돈도 잘 벌고 그렇죠. 뭐 이러면 다 좋아하겠지 아빠 마음이. 그러네. 그러면 네.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클라라 씨 어때요? 섹시한 이미지를 많이 봤으니까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네. 건데 그 K본부에 나가는 그 인터뷰 때 네. 호감으로 나왔지만 한복 한번 입어주면 안 됩니까? 입을게요. 저도 사극이 안 어울릴 것 같다는 얘기 엄청 많이 들어요. 네. 근데 네. 단아한 모습 이번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이 이제 12시 10분, 지금 13초, 14초 넘어가는데, 우리 승리 씨. 네. 승리 씨가 아까, 잠깐 중간에 얘기했는데도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있잖아요. 승리 씨가 이제 갖고 온 질문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 얘기를 약간 좀 듣고, 너무나 흡입력 있는 예, 얘기니까, 예. 그 얘기를 좀 듣고 나서,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자리를, 예. 자리를 네. 한번. 네. 그래, 승리 씨. 예. 네. 자, 승라 씨와 승리의 자리를 바꿔주시고. 자, 김준호 씨 이동하시고. 네. 네. 조금 가까워.
떨어지고 있어. 아니 그리고 몇 시까지 방송하는 거지? 저희도 몰라. 중간에 끊으라고 하면 저희가 끊어야 되는데.